아 이제 저렇게 하면 뒤가 편한 사람도 느껴져요.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, 우리 사회에 좋은 걸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천안함 프로젝트가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그게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 어? 한국에도 이 얘기를 아직까지 했던 사람이 있었네를 아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중간에 신 대표님이 있잖아요. 신 대표님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2년, 3년간 끊임없이 얘기를 혼자 해왔던, 그러니까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끊임없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. 그런 면에서 참 멋지었습니다. 뭘로 어떻게 내세운 거죠? 컷?